Ajá.인사받겠습니다. 지금 카드가 엄청 잘 나와서 악마 형상 변환 가도 되고 그냥 야생 가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게 야생 각범은 국궁이 필요하고 국궁 뒤집게 BF BF랑 뒤집게 남았는데 BF가 뭐가 되겠네요? 악마 마법사 나왔습니다. 악마대 일단 물어둘게요. 8 9 넣어줄게. 어떻지가 않아요. 이 친구도 만만치 않게 잘 나왔네. 이 자가 못 먹고 있죠. 루시안이 진짜 좋아. 레벨업을 미리 눌러놓을게요.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저 B점 못 먹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야생 볼배 야생 사싸움꾼 가면은 일단 이렇게 줄게 이상하게 카사딩이 너무 잘 나와서 까지 이게 요즘 사기던데 신성에 30원 거의 워윅이 딜러니까 가격은 탱커로 놔두고
힘을 좀더 줘야 되는데. 카드는 9마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악마네요. 만화를 태우네. 그래도 세다. 내가 이겼죠? 아, 나또 태웠어. 엘리스가 잘 나와서. 불대 살렸고. 고민되네. 인자 먹고. 인자가 진짜 좋아져서. 소저 먹고 들어간. 얼씬 일성 가래. 위험한데, 저 축제생이다가 못 잡으면, 아. 아이템 너무 많이 넣어줬네. 그래서 40번 먹을게요. 악마의 사싸움꾼 가도 될것 같아요. 카나딘도 버릴게요. 세게 맞겠다. 일성 돼버렸어. 아, 한판 져가지고 뒤집게 했고, 불패도 괜찮다. 불패 가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 뒤집게 먹어서 악마 특성을 넣어줄게요. 돌배한테. 돌배라. 번개를 쓰면은. 이게 다 들어가. 저는 지금 1코짜리로 그렇게 엘리트밖에 없어서
발가락으로 하고, 손잡이가 초반에 진짜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50원 모아서 체력도 좋고요, 더 맞아도 됩니다. 이 손잡이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쓰네요. 여기도 좀 고민되는 게 악마 골베로 갈지. 이미 악마를 쓰고 썼는데 악마로 계속 가보자. 짓을 하네.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야생을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소스한테 소천사 하나 더 주고. 지금 하나가 타죠.
이것만 성경 만들고 여기로 갈게요. 지금 뒤집기 하나 나오면은 빙하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좋고. 뒤집기 아니면 볶고. 볶고 먹으러 가네요. 아, 왜 아직도 2등이야? 1등이 세네. 뒤집게 먹을게요. 뒤집게로 빙하 하나 더 가서 거미한테 넣어주면 거미 새끼 거미들도 터지나? 너무 안 나오는데? 이게 고속연속 걸안 넣어줘서 문제야. 자리기 때문에. 1등이네요? 1등 좀 세게 때렸네. 거미 하나만 줘. 야쏘가 나왔네. 여기서 이제 싸움 코너 하나 레벨업해서 더 넣거나 악마 하나 더 넣거나 하는데 악마 얘는 안쓸 거고. 버리고 싶다. 오, 너무 좋아해. 얼고, 마나 태우고, 불태우고. 레벨업해서 보드가 나오면 오왕마 얘 넣으면 사성 사성권 너무 안 나오긴 했어. 주요 딜러가 죽어버렸다. 하지만 오 꾹꾹 잡아버리고 레벨업하고 일단 싸움꾼으로 갈게. 부러운 거를 볼베 보고 때리라고. 죽겠네요. 이제 레벨업해서 오 한 번만 더
이거는 이제 끌어와서 볼베 궁스라고 때려서 이렇게 해놨어. 초가스를 이쪽에 넣으면 되겠죠? 체력 차이가 2배네. 난 2배 사싸운 것 때문에 그런가? 스윗은 끌어왔죠. 볼베가 때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왕! 번개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안 튕기는지 모르겠어. 5연승하고 있어요. 이제는 불려서 뽑을게. 블리츠까지 나왔고. 나중에 귀족이 있거나 그러면은 귀족이 있네. 하나, 둘, 셋. 한 귀족이 있어. 귀족이 있거나 그러면 얘를 렉사이로 바꾸고 레벨업해서 그냥 카사딘 아무거나 넣고 공허 받아도 돼요. 이제 루시안 끊긴 거겠네요. 그러면 이제 잘 때려요. 터치돼가지고 하나 태워버리죠. 다 태워라! 뛰어라! 야, 이기했네. 돈이 아직 50원 있어요. 제가 이제 필요한 템이 필요한 게 없는데? 이걸 가져가서 재밌는 걸 할게요. 악마의 빛나. 불배 3성 후발 되긴 하는데 피가 많아서 급발진 안 하고 있어요. 하나 다 태우고 이좀 세네, 좀 얘네. 근데 이길 것 같네요. 충청 다스톡스가 진짜 좋아요. 2성 후반하는데 쓸 일이 없네. 근데 이제 시너지 없던이었네. 삼성작 해야겠다. 이제 좀 타볼게요. 스페인 나와버렸어. 이러면 다음 판에 레벨업해서 스페인 해야지. 얘는 아까 이겼던 애인가? 와, 번개 뒷보소. 얘를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야겠다. 그러니까 앞에 놔줘야 돼. 단판에 레벨업 하고 수행까지 사실 완성됐는데 조합을
브랜드 말고 그냥 무르가나 넣어도 되고 그냥 악마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이게 원래 용마법사였나? 아까 나 나왔던 데 제국이 검사했던 것 같은데 죽었나? 아, 원래 세죠. 끝났습니다.